자, 저희 이제 한번 이제 해제등하고 그다음 이제 변경 신고 여기도 자 280페이지입니다. 해제등의 신고. 자, 없어졌다 신고. 아까 이제 거래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바로 신고해 놓으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자, 만약에 계약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해제등의 신고는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끝에 보시면 할 수 있다. 지금 안 해도 제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없어졌으면 나중에 뭐 잔금, 그리고 뭐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 이런 거 신청 안 할 거니까 그냥 나중에 뭐 등기 아예 안 하면은 안 했구나라고 없어졌다고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나 뒤에도 이제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 놨습니다. 저 할 수 있다.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보니까 요즘 거의 안 내는데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제출할 때부터 알아봤죠. 계약 체결하는 것부터 그죠. 여기는 60일 이내에 하자마자 신고해 놓으니까 이제 없어졌다고 신고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실까요? 무효 그리고 취소나 해제 등이 됐을 때 얘는 거래 당사자는 또 개업 공인주사가 그리고 신고서에다가 서명 날인해서 여기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제일 끝에다가 하여야 한다. 여러 번 내봤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 박스 좀 자르 놓으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 X. 자, 군문장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의무 없다. 안 해도 괜찮다. 겨누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당사자도 서명 날인 했었습니다. 안 한다. 라고 거기도 바꿔놓고 아직 안 내봤는데 그냥 우리 개원만 서명 및 날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제출을 안 해도 괜찮고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해제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도 옛날 즉시 그랬었는데 지체 없이 해제 등의 신고서 바로 없어졌다고 그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아래도 이제 아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여기도 신고서 낸 걸로 볼게. 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해지 등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정정신청. 아, 요거 이제 정말 꼭 내볼 수 있는 정정신청 5개 하고 변경신고 8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찾아봐. 거의 대부분은 거기도 또 다 맞아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변경신고 8개 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 가격 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정전신청에는 안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박스에 한 4개 주면은 한 3개나 2개 나머지는 분명 안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정정신청 그런 거 못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기재됐다 그입니다. 나 먼저 자 기업번호를 볼까요? 거래 당사자 우리 개업공사가 신고한 내용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 그럼 5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 기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 잘못 기재 꼭 네 글자 밑줄을 한번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 내용이 뭐가 잘못됐다고 뭐 할 수 있다. 정정신청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도 할 수 있다. 어째 하야한다고 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정정신청 찾아보세요. 이렇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스 이제 가본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그럴 수가 있겠죠. 나 세종시 산대, 대전 산대 이러면 잘못됐다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숫자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나 한번 보실까요? 거래 지분 비율. 자, 50대 50인데 어떻게 잘못 나왔고 60대 40. 비율이 틀렸네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고 많이 받으면 그럴 수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자 같은 거 났다. 이런 소리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 이제 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개업 공인주사입니다. 개업공사의 전화번호 그리고 상호나 그다음 이제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게 이제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러면 바꿔주세요. 게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답원에서는 사무소 소재지는 들어가도 물건 소재지는 안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번에 거래 대상 건축물의 뭐 종류 건축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 라본 같은 경우도 종류, 자, 종류 정도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종류, 종류가 다양해서 여기도 정정신청에는 들어간다.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번에는 자, 거래대상 부동산 등, 자, 등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길어서 한 줄을 넘게 찾았고요. 그 다음 그 아래입니다. 네 개, 지모. 그 다음 이제 면적, 그리고 거래 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아 글자만 따보니까 지면 거대 이렇게 보이나 지면이 거대하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내보려고 만수다 합니다. 괜히 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소재지 정말 소재지 없습니다. 어느 모의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정말 내볼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소재지는 정정 신청 못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 나중에 우리 한번 꼭 써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니은번호 뭐, 내볼 만한 거 아닌데, 정정신청하러 온 당사자, 그리고 개업공사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그러니까 따로 서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콕 찍어서 이제 잘못됐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라고 정정사항을 표시를 거기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고필증에다 합니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 부분에다가 뭐 하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도 여기다가 사인. 매수인도 사인 정도도 괜찮습니다. 꼭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신고관청에다 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한 사람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기 뭐 전화번호 같은 것은 혼자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린 사람도 거기다가 꼭 사인을 해야 될까요?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뒤에 이제 거래 당사자의 주소 한 사람만 정말 걸 수가 있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려는 경우는 해당 거래 당사자 일방이 그럼 틀린 사람만 그 유방이 단독으로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에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놈만 다른 것들은 안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있는 가번 그 주소 자, 이런 것들은 거래 당사자 일방만 틀린 사람만 거기다가 자, 여기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사인하면 되지 꼭 같이 해야 되냐고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변경신고 볼까요? 변경신고는 몇 개? 8개. 이제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처음에 신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변경된 겁니다. 변경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됐다. 정정신청. 우리 등기로 따지면 경정등기 그러잖아요. 경정. 바꾸는 거. 김씨인데 박씨래. 이런 바로 틀린 거 바로잡는 게 바로 정정신청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뭐가 달라졌다. 그입니다.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건설사자하고 이제 개업공사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여기는 한 후 이렇게 다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한 후에 변경됐다. 그입니다. 다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정정 신청이고 그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그럼 여기도 여덟 개. 그리고 자, 내용이 뭐가 돼서 변경 내용. 그러니까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그입니다. 신고한 후에 뭐가 됐다? 변경됐다. 그리고 이제 요걸 신고할 때는 바로 이제 여기도 여기 이제 등기법에 따른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변경 신고서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신고서에다가 또는 서명 날인하고 여기도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정신청도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변경신고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의무나 제재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틀리면은 아주 복잡해지니까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281페이지 보실까요? 자, 정정신청 말고 이제 변경신고. 자, 변경신고가 상당히 더 중요할 겁니다. 어차피 뭐 정정신청은 거의 대상이 없을 거고, 그건 깜빡 잘못한 실수니까. 네, 요거는 나중에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해라. 자,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나중에 안 하면 엄청 불편해질 거예요. 등기할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입니다. 먼저 가번을 볼까요? 거래지분 비율. 자, 근데 거래지분 비율은 아까 나번에도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박스 나번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상황 똑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입니다.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거래지분 비율. 처음에는 50대 50. 친구가 돈이 없대 60대 40으로 바꿨다.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애초부터 잘못됐으면 왼쪽에 정정신청이고 이거는 나중에 바꾼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번, 나번, 다번 요 세 개는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정신청에 상황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번 아까 지면 거대할 때도 거기 거래지분 있었잖아요. 마번에 다섯 번째 여기도 나옵니다. 거래지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여기도 50, 50 그랬었다가 바꿨다 이런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도 마찬가지로 면적 처음에 살 때는 50평 50평 그랬었다가 또 친구가 돈이 없대 내가 70평 너는 30평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자, 등기할 땐 달라질 거니까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그러니까 요 세 개
가번, 나번, 다번, 요놈에는 정정신청에도 있고, 변경신고에도 있고, 내용만 다르고 있습니다. 그거 세 개 꼭 표시해야 됩니다. 하여튼 정정신청하고 같더라. 상황만 다르더라. 그입니다. 근데 이제, 요 라번하고 마번, 이제 요놈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라번부터는 이제 없어. 왼쪽에 있는 정정신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요런 놈들이 이제 박스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만 찾아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안 들어간다. 네 번째부터는 그입니다. 자, 먼저 계약의 조건.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계약은 안 들어갔죠. 뭐 조건이 잘못 기재가 됐다. 그런 거 말고 조건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없던 조건이 생겼거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입니다. 야, 그럴 때는 다시 신고해라, 그입니다. 그리고 마번에 거래 가격도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3억이었는데 자꾸 깎아달래. 2억 9,500으로 깎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번에서는 요 거래 가격 옆에는 거래계약서 4번을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바로 안 되고 거래계약서 4번. 4번 첨부해야 됩니다. 님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자, 그리고 이제 가격도 바꿨으니까 중도금, 잔금도 바꿀 수가 있고 날짜도 바꿀 수가 있고, 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도금 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4번하고 이제 4번, 7번째, 8번째 요겁니다. 먼저, 자, 4번에서는 여러 사람입니다. 공동 매수했을 때, 자,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그입니다. 여기 이제, 갑을병,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자, 갑은 빠지고, 을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쪽에는 이제 물건입니다. 여러 부동산 A, B, C 했었다가 A가 빠지고 B하고 C만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추가되거나 이제 다시 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들어가거나 추가 교체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4번에서 이제 부동산 등이 여러 개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변경, 가로처럼 이제 부동산의 이제 여기는 제외. 그러니까 세 개였다가 두 개로, 세 개였다가 한 개로, 자, 세 개가 네 개가 되거나 아니면 또 교체를 하거나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설명 자세히 드려봤습니다. 자,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나번 이제 님번 쪽에서 이제 아래 보면은 거래 금액이 변경됐을 때, 저기 이제 마번입니다. 거래 금액이 변경됐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4번. 그놈 하나만 그렇습니다. 그놈 하나만. 거래계약서 4번 등을 첨부해서 전자문서로도 변경신고를, 근데 여기 이제 변경신고는 안 될 건데 하여튼 첨부를 하고, 그리고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마번에서는 거래 가격만큼은 거래계약서 4번 첨부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정정신청이나 변경신고 이제 받으면은 바로 수정해서 바로 줄 거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금지행위 등에서 이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금지행위라고 해서 이제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자, 먼저 기업본을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한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우리 매도매 있으니 그럴 겁니다. 아니면 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게 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매도 매수인들이 많이 그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님번 쪽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자, 거짓으로 자,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 자, 이것도 여기도 이제 해서는 안 되고요. 자, 보통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이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꼭 옆에 따라온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좀 더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도 거기서도 볼 겁니다. 그건 뭐 간단하고요. 거의 뭐 내본 적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신고 내용,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하겠다. 누가 뭐 내용 조사할까? 여기다 뭐 국장 그러진 않겠죠. 누가요? 신고 관청이. 자,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을 정도인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이제 뭐 필요한 조치 같은 것도 취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신고 내용 조사해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자료 내봐라. 이런 소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료 안 내면 나중에 3천이나 500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뭐 니은번도 이제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봐주시면 되고요. 거의 뭐 내볼 만한 것은 아까 기업번 니은번 이런 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요놈 거의 내본 적이 아예 없긴 한데 거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봐라.
라고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내면 정말 3천만 원 약과대료 아예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받은 우리 시장 등이 바로 거래대금 이상하게 되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뭐를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돈 자료 내봐라. 3천만 원 약과대료 얻어맞는다.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보통 이제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입금표하고 통장 사업 이런 걸 내봐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님번에 우리 매수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건지입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대출을 받을 건지 그리고 정기예금을 해약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안 나올 만 하긴 할 것 같은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돈 준비를 하겠죠. 통장 사본 내봐라. 그런 거 아니게 되면 매수인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그런 것들 입증해라. 라고 요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반대로 우리 매도인이 통장으로 입금 안 시키고 어디 다른 데다가 또 땅 샀대. 그러면 이렇게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을 했으면 그것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안 내면 3천짜리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요 세 개도 아니면 이제 거래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라. 라고 그렇게 딱 네 개만 자 그것만 참고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4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그다음에 검증, 그리고 과세 자료 활용. 자 첫 해 때는 바로 냈었습니다. 이거 뭐 너무 쉬워서 지금 안 내나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에 누가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할까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가야 되니까 국장. 여기는 국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부분만 좀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중간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검증 체계를 구축하실 분은 누구다? 바로 국장. 자, 그때 이제 구축 운영, 거기만 박스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자,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그거를 검증할 사람은 누굴까요? 입니다. 거기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자. 바로 자, 첫 번째 신고 관청. 자, 이번에는 신고 관청에다가 밑줄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검증. 자, 검증에다가 밑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검증 체계를 바로 이제 여기서 검증하실 분은 누구요? 바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관청.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요 놈이 약간 애매할 겁니다.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부동산 소재지에 이제 세무관세장한테 다른 사람 안 되고 여기다 무슨 등기소장 그러면 안 되겠죠. 세금인데.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누가요? 세무관세장이. 여기는 꼭 세무관세장에다가 밑줄을 놓으실까요? 여기는 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입니다. 세금이니까 세무관세장이.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을. 근데 여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구축도 해야 된다. 검증도 해야 된다. 그리고 통보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뭐다? 자, 과세자 활용은 할 수 있다. 안 해도 괜찮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의문 없나 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 오른쪽에 뭐 4번, 5번 요건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아까 이제 답이 5번이었었다. 이제 그렇게 나왔었던 게 요거 딱 한 번 바로 이제 바로 내고 이제 그 후는 안 냈었는데 요 놈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포상금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 줄게. 요 소리입니다. 야, 많지도 않으니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기업번. 자, 실제 거래 가격을 어떻게 신고했다고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사람을 신고했을 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만 나옵니다. 자, 거짓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나, 그 다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이제 뒤에 또 나올 건데, 또 여기 나옵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나오지, 다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신고 안 한 사람, 돈 자리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뭐 목적대로 뭐 2년이나 뭐 4년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건데 주거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자,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대요. 자, 이런 사람들 신고했을 때 뭐가 나온다? 포상금 나온다. 여기도 뭐 한 건당 50만원 이런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에는 이용.
그리고 이제 기업박원 니은 내에서는 뭐 거짓 이런 것들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 나오지. 그냥 아무거나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쭉 아래쪽에 뭐 자세히 뭐 볼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으니까 그 신고 대상, 포상금 받을 때 신고 대상. 요게 이제 누군가,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84페이지 뭐 자세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상금은 뭐 자세히 나올 만한 거 아예 없을 정도니까 너무 심하게 볼 거는 아예 아니고요. 근데 이제 285페이지에서 이제 여기 이제 과태료. 과태료 같은 것은 꼭 지문 정도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3천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이제 여기는 자 여기는 금액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바로 돈 자료 안 냈다. 바로 이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뭐를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여기는 대금에다가 꼭 한번 밑줄이나 박스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자료 안 냈을 때 돈 자료 안 냈을 때가 3천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까 이금표 그리고 뭐 주식 등의 처분 등 이런 걸 안 내게 되면 얼마라고요? 돈 자료 3천만 원. 정말 3천만 원 아주 엄청날 겁니다. 여기는 3천만 원자의 과태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00 보실까요? 자, 이번에 이제 500만 원자의 과태료. 자, 먼저 첫 번째는 아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게으른 사람들. 얼마다? 5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리고 가로도 보실까요? 이건 안 내봤는데 공동신고를 아까 거부하신 분입니다. 매도인을 갔는데 매수인이 안 왔다. 그럼 매수인은 500만 원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너는 신고 안 했잖아.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금쟁에서 봤을 겁니다. 자, 우리 개업공사한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하더라도 뭐한 사람? 요구, 정말 이상한 요구한 사람, 매도 매수인들, 이 사람들도 얼마다? 50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 옆에 와가지고 이상한 신고를 막 조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그리고 방조 꼭 옆에 와가지고 좀 훈수 들어오는 사람, 바둑 두면 이런 사람도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돈 외에 아까 돈 자료였습니다. 3천하고 달라요.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그래서 딱 중간 정도 보시면 외의 자료 네 글자만 꼭 박스를 자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자료? 돈이 아니라 돈 외의 자료. 돈 외의 자료는 여기는 바로 500. 돈 자료는 3천. 자 엄청나게 차이 나죠. 여기입니다. 3천만 원인데 돈 외의 자료는 소재 면적 지목 같은 거 내려니까 안 내면. 거기는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3천하고 500은 달러 겨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거짓도 정말 많이 돼봤고요. 요거 옛날엔 취득세 3배라고 했는데 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한 가액의 돈입니다. 100분의 5. 자, 금액이 2억이면 5% 1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꼭 거짓이다 밑줄 놓으실까요? 자, 신고 안 하면 그냥 500인데 여기는 거짓으로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5% 금액이 5%가 안 클 것 같아요. 막 3억이면 3 그죠? 여기 상당히 뭐 많이 클 겁니다. 1,500. 막 6억이면 6530에서 3,000 이런 식으로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자 3,000짜리 500짜리 그리고 금액으로 5%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에 정말 자주 나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뭐, 여기 이제 과태료 뭐, 별표라고 해서 500, 700 이런 것들은 딱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287페이지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아예 안 낼 정도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금액이 좀 커지면 막 500, 700, 그 다음에 900, 1100 이런 식으로 막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최대가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게 되니까 아까 돈 자료 안 냈을 때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나 그리고 좀 늦은 기간 그 기간에 따라서 10만 원, 25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저 금액을 치사하게 한번 딱 물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딱 한번 뭐 자세히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문제 지문에는 들어가 봤고요. 자진신고했을 때 과태료 안 때릴게. 그래서 나중에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은 과태료 안 때릴게. 이런 소리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내용이 다르죠. 이제 5번에서 보실까요? 그리고 박스 보실까요? 신고관청에 조사가 시작되기 언제라고 했나요? 전. 그 전에다가 꼭 덩그러니 하실까요? 지금 1번 보고 있습니다.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고 나중에 나오면 과태료 같은 거 안 때리겠다고 아까 500만 원 그거 안 때릴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다음 이제 가본을 보실까? 그런데 다가 아니라 아까 요 지문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그렇다는 거지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런 거 여기 안 들어갑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이제 알아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리고 거짓 신고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자 이상한 요구한 사람 신고 자체를 안 했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요구한 사람 자진해서 나오면 과태료 안 때릴게. 그리고 거짓 다 거짓 쪽입니다.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과태료 면제해주고 그리고 거짓 신고를 한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만 여기는 면제 다른 것들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돈 자료 안 냈을 때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자 그런 것도 한번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냈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나번에 신고 관청이나 단독으로 신고했던 최초의 사람만 여러 사람이 썼을 때는 그 다음에 입증 사실에서 뭐 자료를 제공하는 등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 좀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 가능하고 자 면제 줍니다. 근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요. 나중에 자 먼저 조사가 시작된 후 아까는 전이었습니다. 반토막인데 여기 이제 조사가 시작된 후 시작되기 전이면 전부고 전부 면제고 여기는 반만 게입니다. 시작된 후만 동그라미 좀 주셔야 된다. 내용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후 시작된 후에는 반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에 있는 거하고 이제 똑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강경 면제 안 한다입니다. 상습범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리고 자 이미 뭐 발각이 됐다 통보가 돼서 발각된 후에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 단계 감경한다고 할 겁니다. 안 해줘 감경 아예 안 해줍니다. 면제하지 않는다. 자 먼저 자진 신고하려는 등 자 부동산에 거래 갖고 관련해서 그리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이제 이미 통보가 됐대요. 통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신고해봐야 안 해줘. 저기 100% 면제는 아예 안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한 푼도 아예 여기는 무조건 다 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과거로부터 자진 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자진 신고를 해서 몇 번 이상을 넣었습니까? 세 번 이상. 아마 두 번 이상 그러면 안 되고 세 번 이상으로 이상이면 세 번 들어갑니다.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딱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아예 면제 안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박스도 기출문제 내본 적 있었으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기출문제 289페이지에 3번처럼 한번 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신고서 내용 작성인데 여기는 그나마 이제 좀 여기 틀린 거에서 좀 간단히 나왔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꼭 옳은 거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된 틀린 것은 뭘까요? 답은 그냥 간단했었고요. 먼저 1번 볼까요? 아까 신고 대상에 적어 있었나? 그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권리전의 내용, 권리관계 이런 것도 자꾸 냈었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그리고 거래 규제나 이용자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 사항이다. 아까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관련 업적입니다. 이건 거래계약서에나 나오지 여기는 나올 이유가 있다 없다 확인 설명에나 나오지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시장님 공법을 왜 알아야 됩니까?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가요. 아까 무슨 인적사항 면적 이런 게 들어갔었지 공법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고 뭐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들어갑니다. 중개보수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로 1번이 답이었었고요. 자 1번 저렇게 정답 그리고 뭐 해제 등의 신고서는 제출할 수 있다. 해제 등의 신고에 제출해야 한다. 자꾸 냈었는데 2번은 맞았었고 입니다. 뭐 상호나 전화번호나 맞았잖아요. 소재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여기는 신고사항에 포함됐었고 제일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4번 아까 이제 그 박스요 그 소식이 아주 깨알같이 있었을 때 공급계약이었을 때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총 거래 가격에다가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걸 잘 보셔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요놈 바꿔볼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뭐 한다? 분양이니까 최초니까 포함이 맞았습니다. 여기다 제외 그러면 안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도 아까 봤었잖아요. 거래대상 면적에다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자 집합권 주물은 전용 면적을 맞잖아요. 그 외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맞구만 그입니다. 자 특히 저러고 4번 지금은 이제 맞았지만 전원을 꼭 틀리게 할 가능성이 커.
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뭐 최근에 시험 문제였는데 바로 1번이 정답. 여기 아마 28회 정도 시험 문제 정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외국인 요 부동산 취득은 정말 간단하게 나오면서 요놈도 한 문제가 꼭 나오긴 나옵니다. 요놈도 한 문제.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신고해라. 그리고 허가, 군사문화 환경은 허가 받는다. 그럼 이제 60일 6개월 요런 쪽으로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하나가 꼭 나옵니다. 외국인 취득했을 때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자 291페이지에서도 자 거기 이제 외국인이 누군가 여기서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고요. 2분의 1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만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도 다 외국인이다. 나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그 용어 정의 여기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도 다 누구다? 외국인. 그러면 요 외국인 취득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기 내국인 말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하고 단체도 당연히 외국인 60일 6개월로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매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넓습니다. 증여도 들어가라고 상당히 좀 넓으니까 그냥 계약 취득이면 다 들어가 유상무상 안 따지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다 과반수 3분의 1 이상 그러면 안 되고요. 사원 그리고 구성원의 2분의 이상이 자 바로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에 해당되면은 그때는 그 법인이나 단체도 다 누구다? 외국인 50명 50명 자 이러면 자 내국인 외국인 50명 50명 이러면 다 외국인 쪽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으로 가 고수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막 여기서 이제 뭐 7조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외국인 취득은 약간 다르다 고수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92페이지가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그리고 임원 등 아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번 이상이 여기도 외국인에 해당되면 외국인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에서는 우리 법인이나 단체 자본금 계입니다. 아까는 사원 그리고 여기는 임원 그리고 자본금 내용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2분의 이상이나 그리고 5개월권 결정권의 2분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이다. 그 다음 보면 나머지 외국 정부하고 국제기구 그 2분의 1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안 틀리고 자주 냈었습니다. 2분의 1도 외국인이야 그입니다. 두 번째 상호주의는 거의 안 내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괘씸한 국가가 있으면 치사한 보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취득 못하게 하겠다. 먼저 국토교통부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은 취득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 이상한 나라지? 웬만한 나라는 다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적으로 다 우리나라도 다 협조하니까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다 시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국가대표니까 국장이 나와야 쪽입니다. 자 뒤에는 그냥 안 읽어봐도 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 취득 못하게 하는 괘씸한 국가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도 취득 못한다. 상호주의.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는 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그냥 외국인이라 다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본격적으로 꼭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는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 계약이다. 자 계약으로 취득하면 얼마로부터 그 알아보실까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자 계약은 일단 똑같았습니다. 계약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그거 꼭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60일 계약은.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계약 외, 계약 외가 가장 많이 내봤습니다. 자 먼저 그 계약 외의 원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속 그리고 경매 그리고 판결 이런 게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계약 외입니다. 자 뒤에 조금 더 나올 건데 계약 외에다가 꼭 묻히는 계약 외. 아까 계약만 60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취득한 날부터 6월. 그럼 바로 아래 있네요. 이제 끝에 있네요. 6월 이내에 입니다. 상속에다가 막 60일 이러면 안 되고요. 뭐 3개월도 내보고 막 2년도 내보고 별 쇼를 다 해봤습니다. 6개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 아까 2분의 1을 채웠네요. 그럼 갑자기 외국인이 됐네.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이런 소리가 이제 계속 보입니다. 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자, 두 번째 줄에 외국인 등으로 이렇게 변경됐을 때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었다가 50% 반반 이러다 보니까 바로 외국인으로 변경됐네.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시험 문제도 뭐 자세히 써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계약, 2번은 계약 외. 제목을 좀 써놨으면 좋았는데, 세 번째는 계속 보유 계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요 날짜가 정말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디 시험장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허가를 보실까요? 허가.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그러니까 군사에다가 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 허가 안 받으면 아주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갑니다. 아주 2년 이하 징역에다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못 받으면 한 번 더 욕해 줍니다. 아주 2년에 그냥 2천이라고 외국인한테는 쌍욕을 날려게 됩니다. 욕은 알아듣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오면 그냥 욕부터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맨날 농담하니까. 그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자, 토지가 이제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는 구역 지역, 군사문화 환경 볼 거예요. 먼저 체결하기 전에 토지 거래가 비슷하죠. 신고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보셔야 됩니다. 293페이지에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지역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요. 근데 박스에 꼭 4개 뭐 이런 거 다 모두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괜히 고민하지 마시라고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군사에다가 동그라미가 그 법에 군사기지, 군사. 그러면 첫 번째 끝에 보시면 군사기지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기 꼭 밑줄을 따로따로 자르셔야 됩니다. 이게 박스 자주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님번은 문화. 자, 문화에다가 동그라미가 문화. 그리고 자, 지정 문화재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우리는 취득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 지뢰밭이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발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무서운 땅에서 안 사는데 저것들은 왜 사나? 아마 바보들 몰라서 사겠죠. 그다음에 문화재도 마찬가지죠. 지네 나라에 없다고 와가지고 그거 꽂혀갖고 저걸 죽어도 사겠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안 사는데 얘기입니다. 문화재.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네 번째 디귿하고 니을 요 두 개를 묶어놓고 환경에다가 동그라미씩 가요. 정말 딱 말이 됩니다.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요걸 자꾸 신고한다고 하는데 뭔 소리요? 게입니다. 허가 받아. 게입니다. 그 옆에 이제 생태경관 보존지역. 자, 생태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 야생입니다.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정말 아예 환경이 아주 끝내주는 땅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예 저거 개발도 못하는 땅은 그림의 떡이 땅이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인데 저것들은 산다는 겁니다. 아주 무슨 토끼 잡으라고 저러나? 입니다. 생태 경관하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정말 개발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것들이 사면 관리가 곤란해져. 요 소리입니다. 자, 2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도 많이 내봤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은 도대체 며칠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나올까요? 우리 시군구청 안 꾸물거렸는데 여기는 아주 엄청 꾸물거립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얼마 있느라고요? 15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15일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저기 돈이 빠져나갔다 15일 만에 새로 가입해라 그리고 채워 넣어라 보증 설정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15일이 안 나온 여기가 15일입니다. 15일 7일 아닙니다. 열흘도 아닙니다. 2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15일 딱 보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뭐 효력이 발생한다 막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허가 받을 지역에서 허가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게야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효력이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 옆에다가 무효 이렇게 써놓을까요? 무효. 효력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무효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갈 준비나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행정형벌 보실까요? 아까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2년. 아주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욕하면 알아듣겠지? 입니다. 못 알아들어? 그럼 한 번 더 할게. 그 소리입니다. 얼마라고요? 2천. 아주 쌍욕을 날립니다.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내줍니다. 이제 욕하면 알아들 거예요. 해갖고 외국인한테는 욕해야지. 고소리입니다. 하다 외국인이 욕하면 못 알아들려나 알아들려나 하다 나 모르니까 하다 욕하고 쌍욕하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제 양불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종업원이 잘못하면은 사장님한테도 얻어맞는다. 아까 뭐 외국 법인 이런 쪽은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문단속 잘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재 보실까요? 여기는 500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300만 원입니다. 외국인한테는 많이 봐주나 봐. 먼저 계약입니다. 우리는 500이었습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아까 부동산 거래신 거 얼마 있다고요? 500.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300.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안 나와본 게 없으니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꼭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계약 외입니다. 계약 외에는 얼마다? 여기 이제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입니다.
이제 니은 번에는 세 번째 줄 앞쪽 계속 보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번에는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계약 외. 요것만 박스 해놓으시고 얼마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계약은 300, 그리고 계약 외에는 6개월씩이나 되는데도 그러면서 여긴 100만 원이야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자, 신고는 그냥 한 개도 안 아파. 아주 손방망이입니다. 자, 그까지 그 내지 그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아래쪽에 뭐 거기 이제 위에는 그냥 간단하고요. 박스를 보실까요? 자, 계약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얼마라고요? 60일. 60일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 금액이 얼마다? 300만 원이야의 과태료. 근데 시험 문제가 저걸 또 벌금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뭐라고요? 게을러 갖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외. 자, 외는 얼마라고요? 6월입니다. 6월. 그 다음 이제 옆에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얼마다? 6월. 똑같은 6월은 100만 원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벌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 받으면 군사문화 환경은. 그리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엄청 오래 기다려야 결과가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얼마라고요? 2년에 2천. 2년에 2천이다.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4번. 자, 저런 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작년도 문제가 조금 그래도 더 괜찮았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295페이지에서 4번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꼭 이런 제목이 나올 거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내용에는 이제 조금 없어서 좀 그랬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계약을 체결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앞쪽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외국인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한 때도 또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건 뭐 안 하겠죠입니다. 아까 우제되는 것처럼 자,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되냐고 합니다.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의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안 봐서 그렇지 의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괜찮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경매인데 3개월, 경매인데 60일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 2번 볼까요? 외국인이 경매로, 계약 외입니다. 경매로. 자기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았나 봐요.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아주 정확하죠. 계약 외니까. 계약 외니까 6월이 맞아. 자, 올해도 분명히 이제 뭐 경매 다른 것들 쭉 나올 거니까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공간 보존적 이렇게 문장이 길면은 우리 생각에서가 아니라 시간 끌라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허가는 사전에 먼저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저기 생태경관 보전 아까 환경에 들어갔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장 그냥 쫙 써놨다는 겁니다. 시간 뺏으려고 아주 물귀신 작전 써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정확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외국인으로 변경. 변경은 이제 계속 보유 나오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줘요.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는 6개월 이내 맞잖아요. 번지도 딱 담았고 여기다가 60일 3개월 이러면 안 되고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5번 여기 또 외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외국 법령에 따라서 자본금 아까 뭐 2번이 됐건 자본금이 됐건 의결권이 됐건 사원이 됐건 2분의 이상 나왔잖아요.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해당한다는 것도 맞아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될 정도니까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딱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까지도 한번 허가도 이제 간단하니까 허가 한번 봐줄까요? 허가 요놈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허가 작년도 좀 이상한 게 좀 나와갖고 좀 어려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인데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는 그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부터 먼저 받으래요. 자, 이런 땅은 투기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땅이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 그러면 자, 국가가 돈 된다고 알려주는 땅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도 이런 거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세종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저기 금남면 이런 데가 이제 바로 허가구역입니다. 돈 되는 땅입니다. 오늘 가서 거기 가서 줄 서서 한번 부동산 가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 그리고 연서면에 와촌이라든지 뭐 신대리 여기서 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국촌리 이런 쪽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돈 되는 아주 투기 지역으로 지금 많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해라.
야, 먼저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도 꽤나 된다는 겁니다. 아예 저 지방 가면 한 개도 없는 지역도 많은데 좀 꽤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한번 나중에 한번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심하게 발생돼서 발생될 수 있어서 장려도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허가 받아.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겁니다. 아주 국가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입증까지 된다는 겁니다. 사기꾼도 없어. 기획부동산이 저런 소리 하면 아예 가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가 얘기하면 가시라는 겁니다. 돈 된다. 뭐 도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크게 개발된다. 이런 게 바로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옛날에는 국장만 지정했습니다. 시도지사 지정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있다? 시도지사도 있다. 나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그냥 딱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지정한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럽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자, 밑줄에 한번 두 개를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누구 없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없네. 너는 허가나 받으라 그럽니다. 자, 지정권자는 윗사람 둘입니다. 국장하고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연수교육, 실무교육 실시하시는 분. 그입니다. 꼭 저렇게 국가 임자 바꾸니까 조심하시라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끝으로 가보실까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주 그냥 줄 서갖고 난리가 나요, 게입니다. 아는 사람 이거 다 안다는 겁니다. 막 부동산 막 돌아다니고, 오늘 또 계약서 막 몇 개를 써댔는지 난리가 날 겁니다. 성행하거나, 그리고 지가가 아직 안 올라갔으면 정말 이제 사놓으면 더 올라가고 좀 눈만 뜨면 막 500, 1000원씩 올라갑니다.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지금 현재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그럴 우려가 있대요, 게입니다. 우려가 아직 안 올랐대. 그럼 이런 땅 더 좋겠죠, 게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땅이 바로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으로 정해진대요? 시험 문제가 5년 우루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고무줄 5년도 되고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딱 5년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우루 이래서 틀렸다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 거니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그 박스를 잘 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군데는 국장, 한 군데는 시도지사 이래서 이제 약간 다릅니다. 나 먼저 자, 기업본 보실까요? 저기 막 서울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같이 겹쳤네. 그러면 둘이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거니까 니네 둘 다 빠져 이럴 겁니다. 자, 먼저 허가구역이 어떻게 해요? 둘이사. 여기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둘이가 나란히 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전시장님하고 세종시장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있을 거예요. 저것들 봐라. 그럼 니네 둘 다 빠져라 그럴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가 관할구역에 거쳐 있으면 누구라고요? 저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없잖아요. 결론이 안 나게 됩니다.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둘이면 둘 다 빠져라 구슬합니다. 그냥 국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기를 허가구역으로 정할 거예요. 국장이 정할 거예요. 구슬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진 않고요. 동일한 시도 안에서 우리 경기도 같은 막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경기도 넓기도 넓어갖고 같은 이렇게 이제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가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입니다. 나 니모 볼까요? 여긴 동일하니까 약간 다르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자, 이래놓고 이제 또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시도 안에서 일부가, 자, 이거 겹쳐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바로 그냥 정하면 되고, 그입니다.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3번은 그냥 뭐 절차인데, 뭐 이런 절차들은 뭐 아예 나올 정도는 아닐 거니까, 공법에서는 한 두 개 정도 나올 때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중앙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이제 시도에 네,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쪽을 그냥 거쳐갑니다. 아,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98페이지에다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쪼개놨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저 끝에는 나왔었습니다. 공고를 하면은 공고한 후에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얼마 후에 효력이 발생할까요? 5일. 5일이라고 자, 기간을 좀 줘야 될 겁니다. 왜요? 2년이야 막 징역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독특합니다. 5일 후에 꼭 기하셔야 됩니다. 아래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림 아래쪽에 자, 통지를 받은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다가 통지하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제 여길 보시기에 7일 이상은 뭐하고요? 공고하고 여기다 15일 그러면 안 됩니다.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을 자, 얼마 동안 15일간 일반인 뭐 할 수 있도록 열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자, 먼저 공고는 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다? 7일. 자, 그 공고의 기억자하고 7일하고 좀 가까워 보이잖아요. 공고는 7일입니다. 근데 열, 열람은 열, 숫자 열이 들어가잖아요. 열다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열람은 옆집도 봐야 되고 우리 집도 봐야 되고 여러 사람이 봐야 되니까 7일이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아주 세종시 아주 폭파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숫자 열이 들어가더라 15일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것도 시사하게 바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허가구역을 지정을 한 날로부터 우리 법령에서 내봤다고요. 얼마라고요? 5일. 그러니까 5일을 빼버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 이럴 겁니다. 5일 후에 그거 좀 박스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5일 좀 알아야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니까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요거도 먹고 교도소 가면 어떡하냐고 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면적은 아주 중요할 수 있을 건데요. 자, 먼저 허가구역에 대한 이제 여기서 허가구역이 되려면 자, 먼저 권리가 이제 소유권하고 지상권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2번에서 소유권 옆에 지상권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자, 지상권은 허가 안 받는다. 큰일 납니다. 지상권도 허가 받는다. 자, 다른 쪽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허가에서만 들어가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만. 지상권도 받아. 자, 지상권은 편법 쓰니까 지상권도 받아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자, 지상권도 받지만 이제 면적이 적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럽니다. 어디 조그만 거 그걸 가지고 허가 받으래 그러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넘어가야 된대요. 넘어간다.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80 안 받아. 200도 안 받아. 180을 넘어가야 돼. 상업적 200을 넘어가야 돼. 근데 이 면적은 아주 중요한데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보실까요? 자, 먼저 도시적 안에서는 용도지역으로 정해놨네요. 주상공로. 무슨 공법시간 같은데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정해놨죠. 그럼 얼마라고요? 뭐 대지 분할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일 건데 거기 면적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180. 우리 법령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까지는 안 받습니다. 180을 넘어가면 허가 받아 그럽니다. 그다음 상업지역 얼마라고요? 200. 20 정도 더 크고만 그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660이고 그 다음에 녹지적은 얼마고요? 102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업적이나 녹지적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립니다. 갑자기 헷갈릴 겁니다. 아니 주거적이다 200 그러면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이 없으면 거기는 얼마다? 90이다. 자, 90보다 조금 더 크더라. 10 정도 더 크더라. 녹지적. 그리고 자, 90에 2배다. 그럼 이제 180 주거죠. 그리고 20이 조금 더 컸지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알 겁니다. 한번 정말 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적 바뀌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용도로 가라입니다. 자, 먼저 자, 임야. 자, 임야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건데 전국적 산림 70% 차지합니다. 자, 임야는 얼마다? 1000이다. 그리고 농지는 얼마래요? 500이다. 농지는 500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금방 보셨던 바로 이제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바로 자, 299페이지 이제 바로 허가.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허가 대상 면적인데 한번 꼭 한번 허가 대상 면적. 자, 이런 면적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허가 받을 면적이 옳은 거 한번 찾아봐.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도시적과 이렇게 도시적하고 도시적하고 도시적 안에서 하고 이제 도시적 외에 그러니까 도시적 자 외다 그럽니다. 도시적 외면 이렇게 외면은 관리 뭐 도관농자 배웠잖아요.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 제일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자연환경을 아주 끝까지 보호하게 되는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당연히 도시지역이고 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땅 그리고 녹지지역은 별로고 그리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훨씬 더 상업지역의 땅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비싸니까 상업지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쳐다도 보지 말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실 게 이제 주거지역, 주상공록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 이제 공업지역, 주상공록 배웠잖아요. 공업지역, 그 다음 이제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 다음 이제 지정 없다. 지정 없기는 좀 어렵긴 할 건데 바로 지정이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주거지역 얼마 했다고요?
180. 요놈이 90이었으니까 더블. 한 180 하면 요놈 반토막이다. 입니다. 여기는 180. 그러니까 180까지는 안 봤습니다. 180 제곱미터. 제곱미터니까 0.305 곱하면은 평수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네, 요걸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80까지는 허가받지 말아라. 여기입니다. 100이고 150이고 안 봤습니다. 자, 그 면적 갖고 많이 오명세 냈다는 겁니다. 네, 180을 넘어가. 180.1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넘어가면 받아. 그래서 면적이 좀 크면 받으라는 겁니다. 적은 것들은 금액도 적으니까 그냥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상업적 얼마고요? 20 더 걷습니다. 200.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이 조금 헷갈릴 겁니다. 자주 보는 놈들은 눈에 익어요. 출전들 잘 알아요. 초과하기입니다. 그리고 공업적은 뭐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간다고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660제곱미터 초과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공장 굴뚝 두 개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0입니다. 그리고 녹진 얼마다? 100이다. 100제곱미터 초과였습니다. 그리고 요놈 딱 반토막 해보세요. 그럼 90, 10 더 꺾고 20 더 꺾고. 자, 그러면 온전 날 수가 있어. 공장 굴뚝의 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초과하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적 이제 외에서는 요거는 용도로 따져보세요. 용도로. 오케이입니다. 임야가. 자, 임야가 보통 이렇게 먼저 나온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야, 그리고 농지, 그리고 기타.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가. 그럼 임야면 얼마라고요? 저 1000. 여기도 이제 1000제곱미터까지는 안 받고 10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요 소리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임야가 있다. 농림지역에서 임야가 있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1000. 1000까지는 안 받아. 1000 넘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관리지역에서 아니 농림지역에서 농지가 있다. 그럼 얼마라고요? 500. 이제 반토막입니다. 500만원, 50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이제 다 반토막씩 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그러니까 임야농지가 아니고, 그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은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하게 났을 때는 관리지역에 상업지역은 200이다.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뭔 관리지역이? 그죠?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은 상업지역 200이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 상업지역이면, 관리지역에 주거지역이면 여기다. 그입니다. 여기. 그럼 얼마라고요? 250. 이러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저번에 봤을 때 또 어려웠잖아요. 여기는 250제곱미터를 초과를 했을 때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거 이제 허가 대상 면적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 10%에서 그리고 300%로 여기는 이제 따로 지정해서 이렇게 이제 공고해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리가 이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심하면요. 아예 10%다. 그럼 동그라미 하나씩 떼도 떼서 그 면적 넘어가면 허가받아라. 정말 심하면 정말 욕 나올 것 같은데 180이 아니라 18제곱미터만 되면은 허가받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말 심합니다. 자, 물론 이제 20, 30, 50, 100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만 대도 66만 대도 10만 대도 9만 대도 이런 식으로 10%만 돼도 허가받아라. 이런 식으로 고무줄 심하게 땡겨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이면 여기다 3배를 해봐봐. 그입니다. 3배. 그러면 한 540 정도가 되겠죠. 3배, 600. 이런 식으로 게입니다. 여기는 300. 이런 식으로 3배까지도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소리가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제 한 번도 시험 문제는 심하게 안 해봤는데 그래도 알아야 해. 자, 그 소리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 나옵니다. 나 2번에 나오네, 2번에. 자, 10% 이상에서 300% 이하로 따로 공고하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다. 전면적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뒤에 이제 간단합니다. 뒤에 보고 실무적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린트. 요 프린트 한번 이제 한번 중간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